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가장 최근에 순갈농장 사장님이랑 같이 제주도에 가서 잡았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희소한 좁쌀사마귀, 외종사마귀라고 불리우는 친구를 제가 사육세팅을 할 건데요. 이 친구들을 제가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? 수컷 한 마리, 양컷 두 마리를 가져왔는데 이 친구들의 생태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최대한 구현을 잘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고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렛츠 기릿! 이거 하나 들고 갔다 올게요. 나 산에 갔다 옴. 쓰고링. 자, 제가 좋아하는 곳에 왔습니다. 여기 항상 땅주인 아저씨께서 이렇게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셔서 이쪽으로 자주 오는데, 보통 이제 외종사마귀는 이렇게 좀 건조한 데 있지 않아요. 이제 보통 사마귀들은 날개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습한 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날개가 젖어서 날지 못하니까요. 그래도 뭐 인위적으로 제가 습하게 해줄 수는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채취를 할 겁니다.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, 이런 지푸라기들, 솔잎들도 다 연출할 때 굉장히 좋고 자연 생태에 똑같이 있는 것들입니다. 거기에도 이제 솔잎이 많더라고요. 이런 거 뭐 부스러기조차도 연출하기 굉장히 좋겠죠? 실질적으로 외종사마귀는 이렇게 발색이 이런 색깔이나 비슷해서 이렇게 땅에서 보통 살아가고요. 많이 안 돌아다니는 습성을 가졌어요. 보통 외종사마귀는 이제 배일성으로 나무 위에보다는 이렇게 땅에 걸어다니는 뭐 개미라든지 뭐 톡톡이라든지 작은 먹이를 많이 먹는 듯 보이더라고요. 좋아요. 이런 것도 분위기 연출할 때 좋겠다. 그냥 자연에 있는 게 뭐 다 똑같죠, 뭐 여러분들. 이런 것들 다 이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작은 또랑인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 근처에는 이끼가 나 있는 돌멩이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런 거를 찾아서 넣어줄 거예요.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. 죽은 나무 껍데기고요. 약간 이끼가 좀 무성하게 나 있는 거 봐서는 애들 사육장 세팅하기엔 좋다. 에이치. 이런 데 보면 있네요. 찾았습니다. 네, 이런 거 좋아요. 오케이. 이것도 돌인가? 오케이. 그럼 돌이 아니었네. 뭐 채취됐으니까 좀만 둡시다. 여기 오 이쁜 거 있다. 이야, 오 요것도 크다. 보이시죠? 이런 게 진짜 이쁜 건데 이 돌이끼가 정말 이쁩니다. 근데 너무 크고 패스. 잠자리 패스. 고라니 똥 패스. 노래기 패스. 나뭇가지. 오 좋아요. 나뭇가지 좀만 가져갑시다. 오케이. 자,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사육방으로 렛츠기릿. 자,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외종사마귀가 들어있고요. 여기, 자, 여기 암컷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컷, 여기 암컷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자, 해서 바로 꾸며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이제 황토를 깔아줄 겁니다. 슉 깔아주고, 자, 물을 많이 부어서 바닥에 황토가 달라붙을 수 있게 세팅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직접 채취해 온 것들로 세팅을 해줄 건데 진짜 이것저것 엄청 가져왔어요. 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양하게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고요. 이제 흙이라든지 이렇게 이끼가 자란 나무 껍데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 자연 속에 있는 거라 사실 어떻게 누든 간에 이쁠 거예요. 네, 한번 넣어봅시다. 자, 여러분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공개하겠습니다. 짜란. 야, 자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 서식지 환경이랑 맞추겠다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들고 왔어요. 이게 이제 자연 그대로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 사실 제가 한 거는 없습니다. 그냥 갖다 넣었을 뿐. 근데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사마귀 친구들 중에서 이 좁쌀 사마귀는 이제 위쪽 풀숲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배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두운 계열의 이제 좁쌀 사마귀랑 비슷한 색감을 가진 이 낙엽이나 이런 나무 조각 같은 걸로 세팅해줘도 굉장히 좋거든요.
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그나마 뭐 이끼 같은 건 조금 넣어줬고요. 바닥에는 황토 깔고 이제 물을 좀 많이 뿌려줘서 좀 자리 좀 잡을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좁쌀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 밑이나 이런 아래다가 나무 껍질 아래다가 돌멩이 아래다가 산란을 보통 주로 하지만 이런 나무 잎 같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네요.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아요? 자, 이런 식으로 조명을 계속 켜주면 이끼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날 비가 왔지만서도 그 외줌사마귀가 여기 영상 보시면은 활동을 계속 했어요. 비를 맞으면서도 채집을 중간중간 계속하게 되었고요. 얘네들이 비가 온다고 숨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.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육 환경이 좀 습해야 되고 그리고 사육 경험자분들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얘네들은 이제 유체가 나중에 알에서 구하면은 여기 안에다 톡톡이를 사육하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여기 안에다 톡톡이를 배양을 또 많이 할 겁니다. 엄청 키울 거예요. 이거는 예전에 영상 보여드렸던 의갈 키웠던 그 안에 톡톡이들을 제가 어느 정도 빼려고 합니다. 여기 하얀 색깔 찐득이 같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바로 톡톡이입니다. 이 톡톡이들은 이제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리고 노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싸그리 먹어줘서 굉장히 좋은 분해생물이에요. 여기다가 넣어놓게 되면은 이 낙엽들이나 이런 유기물을 먹으면서 이제 배양이 되는데 이 외종사마귀 유체들이 이 톡톡이를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사육장 안에서 이제 먹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게 됩니다. 자, 이제 투입을 할 건데요. 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짝짓기 후에 잡아 먹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지만 사실 이제 본능에 의해서 짝짓기를 하고 먹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막을 생각은 없어요. 그래서 합사를 할 예정이에요. 야, 들어가라. 오케이. 자, 들어갔습니다. 자, 여기 들어갔네요. 얘네가 더듬이를 엄청나게 발발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, 물 먹는다. 어, 못 말랐구나. 그리고 여러분들 축 경사인데 여기 암컷이 있거든요. 근데 짜란, 여러분들 벌써 알을 낳았습니다. 방금 들어간 암컷이 알을 하나 더 낳았었어요. 그래서 알집이 총 3개를 낳고 지금 저쪽으로 입주하게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암컷 한 마리 또 추가를 넣을 건데 이 친구도 대경축이 낳았습니다. 이 친구들이 알집을 굉장히 많이 낳더라고요. 얘네들이 알집을 많이 낳는 대신에 수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. 뭐 그래도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해서 지금 총 5개 알집이 있습니다. 야, 들어가, 들어가. 옳지, 해서 총 여기다 3마리를 넣습니다. 우와. 이런 식으로 작은 먹이 곤충을 찾으면서 잘 살아갈 건데 저는 우선 톡톡이 그리고 초파리 그 다음에 극소미럼 그리고 피네드 이렇게 해서 먹이를 줄 예정입니다. 자, 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다음에 더 알을 많이 낳고 이 유체들이 알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고요. 보통 자연에서는 이제 5월부터 늦게까지 하면 11월 달까지는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지금 날이 추워지고 있어서 점점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수명이 11월에서 12월 달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선 최대한 잘 길러보고 나중에 번식을 잘해서 내년 봄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아까 심지어 오, 개미 사냥 성공했구나. 야, 너 개미도 먹냐? 자,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의외로 큰 먹이를 잘 사냥하거든요. 이거 한번 줘볼게요. 자, 저기 있거든요. 쟤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. 슈. 너가 한번 먹어볼래? 어휴, 왜 먹지 못하니 친구야? Nope. 응? 왜 먹지 못하니? 와, 근데 귀여워. 날개가 없어요, 여러분들. 어, 들어가. 옳지. 얼굴 말 좀 잘 들어요. 들어가세요. 굉장히 작지만서도 매력 있는 우리나라 토종 외종사마귀 지금 배에 알이 가득 찬 것 같네요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생.